안녕하세요. 맛있고 멋있는 사찰 요리의 직연 지일신님. 우리 이거 한 번도 안 맞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시즌2로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나TV 많이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요리, 많은 요리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사찰 요리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서부터 시작하나요, 스님? 네, 우리 그 전에 했듯이 네. 네 가지 요리를 한 달씩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할 네. 것이고요.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더워졌어요. 시원하게 먹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김치 시리즈로. 물김치 시리즈. 여름이기 때문에 물김치라도 좀 가볍게 해도 되고 네. 좀 묵직해도 되는데 네. 다른 상추김치는 밀가루가 좀 묵직해야지만 삭아서 물이 돼요. 같이. 그래서 묵직. 되게 묽어져요. 네, 네, 묵직. 그것만 하면 네. 요게 지금 풀을 네. 먼저 써놓은 건데요. 이게 초보자들은 사실 스님처럼 이렇게 막 딱 맞춰서 쓰기 어렵거든요. 물 몇 잔 넣고 밀가루 몇 개 넣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 뭐 그냥 보통은 좀 어렵긴 한데 대충 농도를 맞추는 건 어느 정도로? 자, 지금의 농도는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배에 네. 넣고 갈을 거예요. 고추를. 아, 여기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스킨보다 스킨과 로션 중간 사이. 스킨과 로션 중간 사이. 그게 제일 빨리 알아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 상추는 네. 대공이 있어야 돼요. 대공이 있는 걸로 네. 하는 거라서 이렇게 네. 마침 이렇게 제가 어디를 갔는데 대공 상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떼어내고 어떤 그런 거예요. 네, 못 먹을 건 떼어내는 거예요. 네. 특히 요즘 뭐 20대, 30대 처음 이렇게 음식해서 드시는 분들은 상추는 무조건 쌈 아니면 다른 건 없는 걸로 생각하셨을 텐데 겉절이까지는 생각을 하죠. 겉절이도 네 겉절이도 네, 겉절이도 그닥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왜냐면 이게 절에서는 최대한 버리지 않고 먹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버렸다가는 큰일 나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죠. 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 네. 달 이렇게 좀 그래도 달기를 원하시면 네. 그 매실 효소를 매실. 쓰지만 네. 또 그래도 배를 하나 또 이렇게 넣어서 같이 네. 하겠습니다. 근데도 지금 너무 많으니까 반만 자, 까서 스님이 이렇게 쫑쫑 깎아요? 썰어주세요. 총총 써나요? 네. 그래서 고추. 네, 또 상추김치는 너무 빨개도 맛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럴 때 고춧가루를 많이 넣으면 텁텁해져요. 그러니까 우린 국물김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맑게 드시면 네. 좋으니까 너무 텁텁하지 않도록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추가 간혹 이렇게 오래 이렇게 물 속에 있으면 흐물흐물해질까 봐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물김치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꼬들꼬들한 게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쉬는 동안 칼질이 늘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좀 했습니다.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네. 파란 고추는 네. 지금 이거에 비해서 고추가 되게 크니까 네. 3개만 어슷 썰어서 어슷 그냥 썰어서. 위에다 얹는 걸로 할게요. 아, 그럼 빨간 고추는 가는 거고 네. 요거는 얹기 위해서 모양 내는 거죠? 네. 네. 배를 먼저 넣고 네. 그다음에 고추. 일반 사람들이 상추 물김치를 잘 몰라요. 맞아요. 그거 해놓으면 와, 상추로도 김치 담느냐 근데 그게 맞아요.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풀은 그냥 풀을? 해도 되지만 네. 잘 이렇게 갈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만 물이 채일 정도로 국자가 없어서 물이 그냥 이렇게만 갈면 가다가 멈출 수 있으니까 네. 미리 풀을 같이 넣어가지고 한번 네. 갈아올게요. 잘 갈아오셨어요? 와 네. 이거 뭐 그냥 보면은 토마토 주스 같아 보입니다. 매울 거려. 야, 자 네. 나머지 네. 풀을 네. 섞고 섞고요. 그다음에 그거 열어서 네 이걸 거. 열어서 얘를 이렇게 잡고 열어요. 아우 안전 장치가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거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도 이게 뭐 못 뺏기고 있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주인 알아보는 됐습니다. 거지. 맞아요. 소금. 불까요? 네. 네.
색깔이 아주 예쁘게. 근데 이거 갖고는 사실 네. 연해요. 연해요? 그래서 빨간 고추 더 가나요? 아니요. 네. 고춧가루를 좀 섞어요. 고춧가루가 이걸 이렇게 섞어 놨으면 불을 동안 기다려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로 넣으면 우리가 색깔을 구분 못해요. 왜냐면 불고 나면 더 빨개지기 때문에. 아까 이제 너무 빨갛게 하지 말라고. 네. 이 정도 하고. 네. 처음에 김치 담을 때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짜다 할 정도로 넣으셔야 돼요. 간을 볼 때. 네. 네. 소금을 더 넣고 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매실. 매실 넣고. 여름에는 또 매실이 요리마다 잘 들어가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더위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고 식중독 뭐 이런 거에도 좋다고. 네. 네. 그래서 매실 넣고. 기호에 따라서 좀 나는 그래도 조금 달게 먹고 싶다. 그러면 네. 좀 더 넣으셔도 되겠죠? 좀 달콤한 게 좋아요. 그래 새콤해지면은 더 시원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사이다처럼. 상추 아닌가요? 김치는 익을 때까지 가면 너무 새콤해질 것 같긴 해요. 얘는 사실 이렇게 부어서 우리 생으로도 먹기 때문에 네. 담자마자 먹어도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담으면 네. 점심이 다르면 저녁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빨리요? 그런데 이렇게 씹는 맛이 되게 좋아요. 싱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익으면 익은 대로의 맛이 또 국물에 상추에 그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나서 국물이 참 이렇게 쌉소름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난다면 네. 얘는 또 아삭아삭한 걸 처음 먹으면 그런 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고추를 네. 섞어요. 같이. 미리. 이야 진짜 고추 개성 있게 쓸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커. 너무 커요? 자 이렇게 네. 넣고 바로 물김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그냥 위에 얹어주면 돼. 저는 아까 일단 목욕을 시킬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푹 담가가지고 이렇게 딱 꺼내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네. 이렇게 두면 돼. 또 올릴까요? 네. 네. 네 그럴 줄 알고 누르지 말라 그랬고 자. 한쪽 위쪽으로 했으면 다 이제 반대쪽으로 가야지. 네, 반대로. 네. 네. 그런 것도 넣어도 괜찮아요. 일단 넣을까요? 네. 지금 올리기만 해도 양념에서도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고 있거든요. 양념을 얹기 때문에 네. 혹시 뭐 막 누르거나 이러면 애들이 이제 그때는 상추를 입겠죠? 애들이. 그래서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해 상추야. 그래서 이제 숨이 죽을 때까지만 놔두면 네. 물김치라고 했으니까 네. 물의 양은 네. 얼마를 넣든 관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다 넣어서 마무리를 하고 네. 보세요. 그 배추 상추 이만큼의 물 양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물이 좀 무겁죠? 네. 나중에 익으면 그게 네. 이렇게 맑아져요. 생각보다 네. 얘가 잘 숨이 죽어요. 그래서 상추 물김치가 와. 간이 어때? 딱 맞아요. 생선이 정말 귀신 같아요, 귀신. 어쩌면 이렇게 짜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내비두면 혹시 싱거워지는 거 아닌가요? 싱겁다고 소금을 넣으면 그때부터는 열무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써져요. 때문에 쓰지 않게 하려면 간장을 넣는다. 진간장 말고 집간장. 집간장, 진간장. 좀 싱거운 거 같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한 거 혹시나 이제 싱거워지면 어떻게 하냐. 저 그럼 짰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 버요. 아 진짜. 자 그럴 때는 우리 지금 여름에 먹는 제일 대표적인 야채가 뭐 있어요? 오이. 오이. 오이를 썰어서 다 같이. 그럼 또 오이 맛과 우러나서 또 시원함이 또 틀려져. 이야.
괜히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 네, 이 맛을 보니까요. 상추의 부드러운 맛과 배하고 아까 양념에 들어갔던 달콤함과 매실의 향기, 그다음에 약간 이 풋고추의 그 풋풋한 맛까지 같이 잘 어울려져서 지금 정말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금방 먹어도 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역시 익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추의 저희... 맛이 녹아나겠죠? 맞아요. 네, 오늘 이제 우리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맞춰서 해본 상추, 물김치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은 거 같지 않나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뭘로 할까요, 스님? 물김치이지만 네. 건강한 맛도 그 흔히 말하는 보양식이 되겠다는 오이 물김치를 한번 또 담아볼게요. 오이가 보약이 돼요? 네. 아우, 오이가 보약이 된다. 지금 제철에 나오는 상추, 오이 지금 가장 싸고 맛있을 때잖아요, 그죠? 네. 그 오이로 다음 시간에는 보약, 물김치 한번 담가보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있구나. 아, 잊어버리셨죠? 딸랑딸랑.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무더위와 함께 드시면 좋은 상추, 물김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